안녕하세요, 가은이에요. 남편이에요. 저희가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요새 좀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여행을 가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여행하는 기분을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행 같은 사진을 한번 보자, 한번 떠나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보다 보면 그때 또 느낌이 나 지금 들떠 벌써 새록새록 살아나. 지금 비행기를 탔어. 일단 쓰리 도쿄의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그때 좀 웃긴 게 처음이었잖아요, 해외여행이.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막 걱정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았던 데가 아 도쿄에서 온천이었거든요? 고에도 온천. 근데 거기는 애니메이션에서 본 듯한 그런 장소에서 좀 놀았던 것 같아서 거기 다시 가고 싶어요. 아, 이거 약간 더러운 얘기인데 그 생각난다. 우에노 공원 근처에서 아 그때 너무 충격. 아니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낮에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반응이. 식은땀에 뻘뻘 흘리면서 화장실을 이제 찾는 거예요. 무슨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서 방구를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애들 막 문을 열고 나와. 그냥 사귄 지도 얼마 안 됐고 첫 여행을 왔는데 삥 빈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러면서 버럭 정도가 아니야. 그건 한 번이잖아. 계속 보면 돼요. 아무튼 그것도 있었고 여행하는 내내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먹고. 뭐가 제일 맛있었어? 도쿄에서 먹었던 거? 너무 많았지.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초밥. 우연히 들어간 스시집이 있었는데 와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뭔가 진짜 다르긴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다음 저희 2위 미국 여행인데요. 저희가 결혼 2년 차 때 갔던 곳이에요. 기억에 남는 거는 랜드 캐니언 헬기 투어를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쫙 내려보면서 이렇게 헬기가 쭉 나오는데 와 자연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대자연을 좀 보고 왔거든요. 저 헬기 설명해 주셨던 분 나 옆에 앉았잖아. 여행 운이 있지. 근데 저기가 원래 체중 배분해가지고 그래야 골고루 이 헬기에 분포시키려고. 가은이 체중이 저 아저씨하고 비슷했나 봐. 내가 이렇게 좌우 균형을 맞추려고 가은을 줘가지고. 봐봐. 아저씨는 남잔데. 근데 이거는 영상으로 다 안 담겨. 와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아니 나는 또 그것도 좋았어. 데스밸리? 데스밸리. 지옥의 땅이라고 해야 되나? 마른 사막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소금이래요. 너무 웃던, 너무 좋던데?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인앤아웃 버거 꼭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것도 먹었는데 솔직히 와 이거를 먹기 위해 1시간, 2시간 기다릴 맛은 아니었어. 근데 맛있었어요. 미국에서 먹으니까 이게 미국 햄버거구나 이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서 공연도 보고. 아! 그때 잤잖아. 시차 적응을 못해가지고요. 이게 너무 공연이 너무 재밌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 공연도 재밌어요. 막 엄청 높은 데서 물쇼 같은 거거든요. 볼만합니다 그거. 우리 미국 분들이 되게 친절했잖아. 그치. 우리가 만난 분들은 되게 친절했고 식당 가도 막 마치 친구처럼 콜라 리필 뭐 콜라 리필?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 막 그랬었어. 사실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디 랭귀지 충분히 가능했고 또 오빠가 또 옆에서 소통해주니까 짧은 영어 아니 언어라는 거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단어만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소통은 가능해요. 요세미티 공원이 그때 불이 났었어요. 못 구경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때는 오픈을 해서 저희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이 나서 아직 화재 진압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태였거든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우리가 요세미티로 가는 길에도 이렇게 타고 남은 나무들이 막 좀 남아있었잖아요. 그럼 자연이 뭔가 멋있는 건데 불이 그렇게 크게 나가지고 좋지는 않았지만 와 이게 진짜 자연이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죠. 다음에 미국 간다면 뉴욕을 꼭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꼭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1위
스페인 여행. 이제 저희가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첫 유럽 여행이었거든요. 사실 결혼식보다는 이 여행 때문에 제가 엄청 기다렸거든요. 결혼식 내내 다음 주에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뭐 이 생각만 했지. 맞아. 저희가 스페인 여행으로 왜 선택을 했냐. 오빠가 스페인 여행을 딱 추천을 했어요. 우리 신혼여행은 스페인 여행 어때? 그래 그냥 가보자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와 스페인 여행은 두 번, 세 번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그 스페인을 2주 동안 전국을 한 바퀴 다 돌았어. 스페인 맞아. 꿈에.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보면 윈도우즈에 나올 법한 예쁜 언덕하고 파란 하늘 막 이런 풍경들이 엄청 많고 맞아. 그리고 이게 역사가 오래되니까 막 로마 시대 때 남아있던 수로 같은 거. 그 우리 봤던 거 되게 유명한 수로. 한쪽은 현대로 돼 있고 한쪽은 옛날. 사그라다 파밀리아. 와 그거 진짜 멋있어요. 인위적으로 꾸민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옛날 그냥 그대로 모습을 해놓은 거라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또 되게 좋은 리조트 마요르카서 와 근데 진짜 멋있어요. 그 호텔 대박. 나 그런 호텔을 본 적이 없어. 그 뷰가 그때 마침 해가 지고 있었어. 약간 진짜 물감 풀어놓은 것 같은 그 색깔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우와 막 이랬다. 또 생각난다 또. 이렇게 저희가 탑3를 좀 뽑아가지고 좋았던 여행지를 한번 말을 해봤는데요. 우리 어디 갔지? 홋카이도도 우리가 한 일주일 가면서 막 삿포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고시마의 그 사쿠라지마 화산 막 연기 나는 거기도 가고. 너무 무서웠잖아. 터질까봐. 그래서 빨리 나가자고. 아 근데 가는 것도 베트남 갔을 때 그 마사지가 너무 좋다고 5일 동안 매일매일 갔잖아. 저 그때 그 마사지 이제 해주시고 나서 유튜브에 먹는 사람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또 어디 갔지? 아! 제가 제주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했어요. 겁이 진짜 많거든요. 나 표정 운다. 진짜 울기 직전이야. 살짝 웃는다 또. 살짝 웃어. 이 영상 받아봐도 왜 이렇게 웃기냐. 근데 이게 처음에 뜰 때가 제일 무섭고 떠 있을 땐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너무 좋더라고. 날씨 맑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날씨 맑았으면 것보다 나 저거 손에 잡고 있는 거 카메라 떨어뜨릴까봐 막 아저씨가 뺏어갔잖아. 사진하고 영상 보는 게 재밌어 여행 갔다 오고. 오늘 이렇게 그냥 저희가 갔던 여행에 대해서 한번 뭐 썰도 풀어보고 영상도 같이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그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우리 빨리 극복을 해서 즐거운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뽀뽀를 자주 했네 저때. 신혼이지. 요즘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우리 되게 영하다. 아니 왜 이렇게 젊어 둘 다? 결혼하고 고생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폭삭인 거지 둘 다? 아 나 좀 말 탔구나. 그 말하는 아저씨가 가은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옆에 앉으라고. 우리 신혼부부인데 가은이는 그 아저씨 옆에 앉고 오빠 뒤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맞아. 이때부터 우리가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먹은 거야. 그 직원분인 글쎄 우리 되게 좋아했었어. 놀랍다는 듯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냐고. 가은이가 저때부터 먹방할 그게 있었는데. 사진 보니까 더 가고 싶다. 언젠가 또 가자.